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오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D 렌더링과 모델링, 영상 편집 등 업무를 위한 용도의 화이트 감성 PC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과 상담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쁘고 깔끔하게 조립, 세팅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업무를 위한 구성이라고 하더라도 외관은 포기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화이트 감성으로 멋지게 꾸며진 이번 PC의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오랜만에 인텔 코어 i5 14600K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AMD CPU를 추천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최종적으로 인텔 CPU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마더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760M 어로스 엘리트 X AX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역시 화이트 감성 PC의 단골 모델이죠. 무려 PCB까지 화이트인 찐 화이트 감성의 마더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메모리는 지스킬의 립저스 M5 RGB 화이트 모델이고요. 32기가 2개, 총 64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편집과 렌더링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용량을 64기가로 구성하셨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이엠텍의 GeForce RTX 4070 슈퍼 미라클 X 화이트 모델입니다. 역시 화이트 감성을 위한 고객님의 선택입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PM9A1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케이스 하단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 2 750W 골드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조립된 케이스는 역시 저희 싸이오닉의 베스트셀러인 잘만테크의 P30 화이트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튜닝 포인트 슬리빙 케이블도 싸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 올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CPU 보조 전원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CPU 냉각을 위한 일체형 순행 쿨러는 다크플래시의 네뷸라 DN360S ARGB 화이트 모델을 케이스 상단으로 구성해드렸는데요. CPU 블럭 쪽에 무려 IPS LC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다양한 시스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GIF, MP4 등의 이미지도 넣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일체형 순행 쿨러에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시스템 내부의 모든 LED 색상은 기가바이트의 RGB 퓨전이라는 LED 제어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LED 색상으로 언제든지 손쉬운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감성으로 멋지게 꾸며진 고객님의 업무용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PC 구매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대1 상담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멋진 시스템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